그리고 설경구 장동건 배우님 이번에 형제 호흡으로 처음 만나신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소감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닮았습니까? 저희 둘이 그러면서 감독님한테 형제인데, 예, 그래서 그냥 뭐 모른 척하고 밀어붙였습니다. 그 동건 씨는 알고 지낸 지꽤 됐죠. 제가 영화 그렇죠.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부터 뭐 배우들끼리 모일 때 항상 같이 있었고 해서, 근데 몇십 년 만에 하게 된 거죠. 처음으로 하게 된 거죠. 예. 제 머릿속에는 굉장히 판타지 같은 배우였는데, 이렇게 또 발바닥이 땅에 붙여 있는 걸 같이 하게 돼서 제가 판타지를 하기 좀 무리고, 그래서 참 즐겁게 촬영 잘 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깊은 사람이라는 걸 또, 예, 느끼면서 또 했습니다. 제가 아까 대기실에서 조금 이렇게 멀찌감치 있었는데 두 분이 그림체가 느낌이 비슷하더라고요. 내가 아, 그래서 형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동건 씨 어떻습니까? 네, 뭐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사적으로 알고 지낸 지는 굉장히 오래되었고, 그랬는데 이제 작품을 이번에 이제 처음 같이 하게 되었는데, 예전부터 제가 그뭐 배우로서도 그렇지만 그냥 형으로서도 굉장히 마음속으로는 좋아하는 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술을 그렇게 많이 잘 마시지 못하는데, 한 번은 이제 모임 같은 데서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잠깐 잠이 든 적이 있었는데, 일어나 보니 그 경구형 무릎에서 제가 머리를 대고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꽤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묵묵히 참으면서 견뎌주셨다는 거를, 못하고. 예, 그거를 제가 알고 있고, 그때부터 이미 형이었네요. 네, 그때 아,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게 정말 형이다, 찐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번에 또 특히 또뭐그 형제 역할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너무 기뻤고, 실제 현장에서도 이제 뭐 연기를 하고 대사를 주고받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서 아, 이 형이 왜이 대배우가 되었는지 체감했습니다. 네. 아, 너무 좋네요. 정말 이야기가 너무 훈훈해서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요거 부탁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장동건 씨, 형한 번만 불러볼까요? 형, 지금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 한 번만. 형. 너무 좋네요. 예. 말씀하시려고 그랬어요, 설경구 씨? 아닙니다. 다음 예. 질문 받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혹시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자, 안 계시면 여기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 영상에서 보니까 수현 씨가 김일 씨에게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랬는데 부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작품에서. 자, 수현 씨, 언니 한번 부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훈아, 여기 형이 나왔으니까. 자, 언니 한번 불러볼게요. 언니? 자, 이렇게 훈훈하게 보통의 가족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